캔디 크러쉬 소다 655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고기를 이용해서 중앙에 있는 별사탕을 노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 밖에는 가운데 라인에 세로 줄무늬를 만들어서 공략하는 방법과 이런 식으로 별사탕 물고기 같은 콤보를 활용해서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. 좋아요. 일단은 꽤 빠른 속도로 중앙에 잼을 퍼뜨리는 중이니까 차근차근 잼을 퍼뜨린 후에 마무리를 물고기 같은 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직은 많은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좀 필요 없는 곳에 매칭이 많이 나와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. 아직 14번이라는 움직임이 남았으니까 그 움직임을 믿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총 6개가 남았거든요. 근데 좀 다양한 부분에 있는데 보라색을 하면 최대한 많은 양을 제거를 할수 있으니까 보라색을 제거해 주고요. 남은 부분은 물고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만들어 주시고요.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물고기로.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스테이지는 아니었는데 생각처럼 진행이 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스테이지였던 것 같습니다. 초반에 중앙에 별사탕을 물고기나 줄무늬 사탕으로 빠르게 공략하는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